얼마 전에 식탁에 이 고추 절인 게 올라왔습니다. 고추 장아찌라고 그러죠. 근데 얼마나 맛있던지 몇 개나 먹었어요. 그다음에 참 맛있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사모가 누가 주셨는데 냉장고에다가 좀 두었는데 깜빡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맛있나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음식이 잘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맛있는 거라고 그래서 참 때로는 이렇게 잊어먹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효가 되니까요 딱딱하지 않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다른 양념하고 이렇게 블렌드가 돼가지고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제 맛을 내는 것이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예를 제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무르익어야 신앙인다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아주 제일 처음에 믿자마자 열심을 내는데 좀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분들 보면 좀 불안합니다. 좀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득도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이죠. 또 신앙은 마음의 열정을 갖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이지요. 신앙의 핵심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변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growing pain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한 아이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아파요. 병원 가게 되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성장통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자라나면서 그렇게 아픈 거죠. 성도들도 자라나면서 이제 아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크면서 성장통은 이유를 잘 몰라요. 의학적으로 그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집어내질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통, 성숙하기 위해서 겪는 그 고통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도 변해야 되고 가치관도 변해야 되고 삶의 패턴도 변해야 되고 습관, 뭐 취미 얼마나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뭐 아픈 게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아픈 게 아니라 삶이 그만큼 불편하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들어섰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게 성화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 죽을 때까지, 맨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이제는 끝.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보통 스데반 하게 되면 그 뒤에 꼭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 이상하게.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라고 한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순교당한 분이죠, 그분이. 순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장엄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다음부터 볼 사도행전 7장, 우리가 6절, 6장 맨 마지막에 봤는데, 7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정말 이런 설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춘 자의 설교를 해요. 구약을 꿰고 있는데 학자 수준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THM 공부할 때 논문을 이 스데반의 설교 7장에 나와 있는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 제 논문이었습니다. 한 120페이지 짜리에. 이걸 연구하면서 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누구를 좀 동원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될 텐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일곱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죠. 이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근데 결국은 뭔가 골목에 터져버렸어요. 예, 과부들 돕는 일 때문에. 그때 이거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 뽑아라 그럴 때 스데반이 뽑혔어요. 스데반은 여기저기를 봐도 굉장한 인물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라는 것은 제 한국말 이름이 조진모이지만 영어 이름은 티모시거든요. 그러니까 티모시 하게 되면은 아 이거는 미국식의 표현, 진모 하게 되면은 한국식의 표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닌 바깥에 헬라파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의미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의 영광, 뭐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정도로 성숙된 성도, 이 정도 사람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없다, 우리 스데반처럼 되자 뭐 이런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본이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왕초보였어요. 왕초보 성도였어요. 그냥 초보 성도도 아니고 왕초보 성도였어요. 성도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변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복음 안 전했거든요. 복음 전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어찌할꼬 하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왕초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죠. 7장에 나오는 이 설교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 스데반은 엄청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가 왕초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 율법사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스데반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알던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줄줄줄 외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가말리엘도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 성경이 아는 것이 곧 신앙이다 그러면 스데반은 뭐 중간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성도로 알려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왕초보 신앙인이었던 스데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강조가 되는 것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들 그 학생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뭐 빌딩에 임한 거, 뭐 산에 임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한 것은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들에게 혀에 불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수님에게 임했고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성령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변한 것은 사도가 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들을 통해 전해들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복음이 전해졌다 하게 되면 성령의 일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잘 전해서 사람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한 거예요. 잘 내가 배웠더니 그때 성경 공부 때 그때 내가 보니까 요것만 알면은 좀 괜찮은데 알았더니 정말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믿어도 사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이네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자이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며 살고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에겐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 다 됐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변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그 뭐냐면 쿠데타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수장이 되고 우리들을 영의정 좌의정 또 장관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면 이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형편없던 자들인데 그들이 변했어요. 이때 가장 놀란 것은 사도들 자신이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전과 후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나눠져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뽑을 때 그 뽑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예요. 물론 무리가 함께 뽑았지만 누구를 뽑도록 했느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논쟁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은 게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3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6절에 나가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데반과 다른 여섯 사람 합쳐서 일곱 사람을 뽑을 때에 세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 본인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자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만의 확신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같이 비슷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거는요. 똑같은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간 모든 오고 가는 세대에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의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뽑았고 그것이 아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왕 초보인데 이거 정말 좀 기죽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왕 초보 스데반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의 그 to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누가 행했어요? 사도들이 행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금 아까 이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스데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왕초보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여러분 좀 충만하게 원치 않으십니까? 믿음이 충만하든지 뭐 지혜가 충만하든지 뭐 뭔가 좀 충만하는 거 다른 거 다섯 가지 다 없어도 정말 이거 하나만은 충만했으면은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좀 부럽더라고요. 이분이 왕 초보인데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저는 이렇게 이분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퀄리티가 저에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갖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이분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되라고 한 것도 아니죠.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만든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냥 자기가 뭐 돌을 닦아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맨 앞에 나오는 것 성령 충만. 아까 앞에서 봤을 때요.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과 지혜 아니 믿음과 성령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성령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들여다볼 때 가르쳐주는 것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지혜가 가능했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믿음이 가능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이 그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외에 다른 것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너에게 사랑이 생길 거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인내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초보가 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 본문은 또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도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일본서 온 사람들은 일본서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이탈리안들은 이탈리아
대학들의 그 타운을 이루는 이런 것처럼 헬라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 전 세계였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요만한 거고 아주 요만한 거고 이 헬라 나라는요 제국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살고 서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왜냐하면 친족을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뭐 아니면 삼촌 이모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여기 오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여 사는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사는데 그들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나가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성경에 아주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거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내 증인이 되리라 까지 가잖아요. 성령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충만케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근질근질한 마음이 있던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담대하게 또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사도들이 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목숨 딱 내놓고 예수가 누구이고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명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갔는데 아마 사명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갔는지 무슨 뭐 가게 됐는지 그것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헬라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스데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 뻘거벗고서 죽는 그 범죄자, 믿을 걸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저 돌아버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가만히 있겠어요? 스데반은 우격다짐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도.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게 문제이죠.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기회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해박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외워가면서 확실하게 꿰는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했겠죠. 그럼 상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또 argue를 하겠죠. 그것을 논쟁이라고 하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논쟁은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누구 말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논쟁이라고 합니다. 네가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프랙티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는 우긴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는 진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너희를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꼭 양을 이리 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만일에 어려운 상황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크게 당황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나는 하나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막 오는데 얼마나 이 수로 봤을 때는 열세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똑똑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물론 그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단한 설교예요. 이런 설교 정말 없습니다.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가 성경을 꿰뚫고 알고 잘 전하고 그게 아니라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할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사수하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화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통하여서 할 말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겼으면 끝나야 하는데 이제 게임 끝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논쟁에서 지니까 그 사람들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 갖고 안 되면 우격다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 우격다짐의 중심에는 거짓 그리고 음모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하는 거 아시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만드는 거죠. 매수하는 거예요. 거짓하라고 옆구리를 꾹 찌르는 거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벙해갖고 돈 받아먹고 이거 갖고서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것이죠. 사람을 선동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충동질은 거짓을 하게 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거짓을 하는 것, 음모를 꾸미는 것은 충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 뭐든지 말입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게 정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매수했겠어요? 여기 매수하고 저기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로 남아있는데 거짓말이 지금 꽉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아리를 막 치는 거예요. 메아리를.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게 매수당한 사람들이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이 이 나세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야. 저 스데반이 지금 분명히 그 말을 했어. 그 말은 뭐냐면 모세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사형감이거든요. 이 죽을 짓을 했어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 했냐면 매수하면서 죽을 짓 했다고 이야기해. 죽을 짓 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바보처럼 거기에 꼴딱 넘어가갖고서 몇 푼에 넘어가갖고 가룟유다처럼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받는 메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스데반은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패턴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와, 참 희한해. 바울을 잡아 죽일 때에도 이것과 유사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갖고 안 되면 본심이 드러나요. 진리 없어요. 교리 이런 거 없어요. 본심이 드러나요. 그냥 인간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부패한 인간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어떤 환경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패턴인 것입니다. 앞에는 아주 그럴싸한 종교적인 이유를, 종교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의 모세, 우리의 율법. 하지만 속에는 엄큼한 거죠. 정치적인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정해지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가 내 약점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상대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는 아주 극단의 결단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이 싫으니까, 사실이 퍼져가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복음이 퍼져가는 게 싫으니까, 하지만 정치적인 것에는 열세로 몰려가는 것이 싫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 막는 것이, 입 막는 것. 그러니까 논쟁을 막 한 거 있잖아요. 메시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은 상대 입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거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졌어요. 그러면 나 졌어.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 진리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상대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막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으려니까 입이 자꾸 피해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그 잡히지 않는 입을 잡아서 입을 꿰매려고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입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은 스데반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합니다. 폭력 없는 정치는 없습니다. 초대서부터 계속해서 해봤어요. 폭력이 없는 정치는 없어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적인 것을 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을 때리는 것, 그만이 폭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희생양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왕초보이지만 대단한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맞장구 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은 것도, 사도들을 막은 것도, 스데반을 막은 것도, 바울 포함해서 또 후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막은 것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의 아주 극단적인 결단은 죽이는 거예요.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과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넘어뜨리면 엉창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왕초보 스데반 때문에 두 번 놀래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세가 충만하더니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일까 하더니 두 번째 우리를 놀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왕초보 스데반이 여기 마지막 15절 보니까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잡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초의 순교자니까 그런 정도는 하나 좀 이렇게 좀 적어줄 수 있지. 이름도 스데반 면류관인데 뭐 이게 아니죠. 정말 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스데반 이 왕초보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미쁘게 여기사 이 환경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개죽음을 하기에 지금 일보전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막 쑤시고 충동질을 하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래갖고서 결국은 억울하게 죽어요. 근데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데 왜 얼굴에 허련히 천세 얼굴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감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성도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기본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사는처럼 사는 것은 구름을 따지듯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눈이 햇볕에 녹듯이 쑥 하고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시도 빼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불을 건너며 물을 건너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성령을 통해서 하실 말씀까지 주시고 이 환경을 이 다음 환경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도는 두드러 맞고 이 감옥에서 다시 자유한 바 되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본인은 잘 모르는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매태를 믿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나는 어떤 업적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행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이 췌장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어저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동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하신 이성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경호 권사님과 이윤경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또 모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는 것, 믿어진다고 하는 것, 아, 이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가르쳐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이 시간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숙제이고, 어제 변했으면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해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많이 가능한 것을 믿는 저희들, 고개를 숙였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으로 통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는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말씀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병이 심하여서 고통을 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정일 권사님, 이제 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많이 아파하고 계신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동희 장모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성길 장모님 수술 후에 이렇게 차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속한 시일에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경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간 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이외에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종들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주여 큰 힘을 얻